중국의 수출 제한으로 2년 전 혼란이 재현될까 우려됐던 요소수 공급이 다행히 안정을 찾는 모양새입니다.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아직 안심하긴 이른한 분위기 속에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소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초 요소수 판매량이 선업에 급증했던 이 주요소는 주말부터 평소 모습을 되찾고 있습니다. 나 20개 정도 나가고 그랬었는데 하루에요. 근데 현재는 이제 실수요자 위주로 나가기 때문에 한 5개 정도? 요소수가 없으면 생업이 막히는 버스 기사들은 수급이 더 악화하지 않은데 안도하면서도 똑같은 사태가 반복되는 게 불만스럽습니다. 현재는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나라에서 그거를 되지 못했다는 게 중국에 의존하는 그런 걸 갖다가 계산 못하고 있다는 게 안타까워요. 시중 요소수 가격은 평상시 수준으로 내려가고 있고 확보된 재고도 4개월분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다만 이마트는 지난 주말부터 1인당 2개씩만 팔기 시작했고 홈플러스도 판매를 제한하는 등 유통업체들이 선제적으로 수급 불안 차단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구매 가능 수량은 1인당 2개로 최대한 많은 고객분들께서 구입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장관급 공급망 점검 회의를 열고 최근 중국이 수출을 제한한 요소와 인산이 암모늄에 대한 할당 관세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내년 4월까지 해상 운송비 일부도 지원해 제3국으로부터의 요소 수입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조달청이 보유한 요소 비축 물량의 긴급 방출을 이달 중 시행하고 요소의 국내 생산시설 구축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 공급망 위기 대응 정책을 심의, 조정하는 공급망 위원회를 내년 6월까지 구성하고 공급망 안정화 기금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SBS 소환욱입니다.